마을기업과 지역협동조합 같은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화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 황학동 소셜스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중구스 소셜 플랫폼입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구스 소셜 플랫폼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네. 중구와 예금보험공사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상가 내 공실 4곳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중구가 예산 2천만 원을 들여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네. 대략 8평에서 12평의 공간인데요. 2개 공간은 주민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과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실로 구성됐고요. 예. 나머지 2개 공간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개의 공간이 각각 다르게 활용되고 있군요. 그럼 그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복합 커뮤니티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율 공간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 활동과 관련한 모임과 전시, 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9월까지는 공정무역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 무료로 운영되고요. 또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이와 엄마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초콜릿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예.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실에서는 주민들의 조직 구성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요. 또 마을 기업 등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멘토링과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또 지역협동조합의 공유 사무실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황학 뜬구름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과 함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어서 오시죠. 예, 먼저 황학 뜬구름 연구소 명칭이 참 재밌습니다. 예.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 황학 뜬구름 연구소는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친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또 구름처럼 변동하는 사회 앞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화학 뜬구름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건가요?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특별한 기반 없이 자기를 좀 짜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화학동에는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에는 다양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인, 지리적인, 역사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좀 이렇게 오래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직접 발굴을 해서 사업 모델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한 3개 팀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 기반의 어떤 리서치 사업들, 다양한 역사와 경험과 잊혀질 수 있는 것들을 남겨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들에 대한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화학동의 오래된 모습과 뒷골목의 전경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적인 패턴들이 되게 특이한 패턴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디자인화시키고 브랜드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상품 브랜드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명동을 비롯해서 이 중구에는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런 패키지 상품이나 값싼 어떤 관광 상품으로 좀 전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로컬 기반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화학동을 기반으로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 세 팀들이 열심히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사회적 기업이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또 참여를 하고 싶은 주민들은 이곳 중구스 소셜 플랫폼에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구 황학동 중구스 소셜 플랫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화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자치단체마다 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이런 거점 공간이 마련됐군요. 중구 황학동 연결해 봤습니다.